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월에서 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당 0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서 조정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NG와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당 3원으로 4분기보다 3원이 더 올라야 합니다.